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247페이지요. 제5장 회계관리. 자, 쭉 보시면 자, 회계원리 아니고요. 회계관리입니다. 예. 근데 시험이 좀 어려울 땐 여기서 문제 출제 문항수가 좀 많고 시험이 좀 쉬울 땐 좀 적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많이 나오면 한 세 문제, 적게 나오면 한 두 문제. 근데 회계 원리는 우리 점수 맞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회계 관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몇 문제를 맞추셔야 되냐면 다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쉽습니다. 점수 맞추기가 여기가. 예, 주택 법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비영리라서 영리가 아니라서 뭐 여러분들 뭐 법인세 효과란 이런 거 다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이제 뭐 이익해서 뭐 이익여금 처분 또 더 나아가서 뭐 재고자산 평가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점수 맞긴 제일 좋은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볼 텐데요. 우선 요 개념을 잡고 가야 되죠.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 뭔지 알아요? 요 관리비 예치금 할 때 예전에는 사업 주체만 받았는데 지금은 관리 주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관리비 예치금 나중에 인계할 때, 그죠? 사업적 인계할 때 누구한테 줘요? 입주자 대표에 이렇게 주죠? 그죠? 언제 줘요? 이제는 뭐, 통지하는 때, 요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죠? 잘 안 잡힙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쵸? 통지하는, 알아요? 강의 들으셨어요? 총 앞엔 좀 들으셨구나. 예. 그래요. 예, 통지하는 때. 그렇죠. 그냥 오실 리가 없죠.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요 두세 문제 중에 반드시 나오는 게 요 관리비 등입니다. 관리비 등. 이건 이제 반드시 나와요. 관리비 등은 크게 관리비.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해라. 또 사용료 이렇게 나뉩니다. 관리비는 10개가 있고 구분 징수 항목은 2개가 있죠. 그죠? 그래요? 장기선 충당금하고 안전 진단 실시 비용 뭐 이런 게 있어요. 어휴. 사용료 하게 되면 이제 납부 대행 사용료와 아니면 따로 부과 사용료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납부 대행 사용료는 9가지, 따로 부과 사용료는 이제 2가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납부 대행 사용료가 이거죠. 가수 전난정 선생 이뻐. 실제로도 많이 이뻐요. 그죠? 이뻐. 그래서 여기는 가스 사용료, 수도 사용료, 전기 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정화조물 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입주자 대표 운영비,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료. 이거는 관리비라고 안 하고 납부 대행 사용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구분하냐면 관리비는 입주자 사용자가 내야 되고 요 구분 징수 항목은 입주자, 소유자가 내는 거고 사용료는 사용자가 내는 거예요. 사용자 입주자가 썼으면 입주자, 사용자가 썼으면 사용자. 이렇게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되고 이제 시험에서 뭐 반드시 하나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선 유지비예요. 수선 유지비 보면 이렇게 점이 4개가 나와요. 수선 유지비.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뭐 수선할 때 돈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장기수선 계획 쓰지 말아라. 수선 유지비 걷어 써라. 또 냉 난방 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보수 유지 및 재반 검사비 이런 것들은 다 수선 유지비죠. 또 안전 점검과 관련된 비용이나 또 재난 재해 예방 비용 이런 것들이 수선 유지비. 수선 유지비가 시험에 매번 나왔지만 얘가 지문에 또 거의 또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예. 잘 정리하시고 나중에 이제 임대주택까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흐름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가 나오죠.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결산을 해봐요. 그리고 회계 전 과정에 이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시험 관련해서는 요거죠. 지난번 시험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올 거고, 한 게 이제 요거 두 가지입니다. 예산 1개월 전에 세워라, 뭐 이런 얘기죠. 결산 종료되고 2개월 이내 해라, 뭐 이건 이제 뭐 어렵잖아요. 지난해 나왔지만 어렵지 않은 이야기고, 요 집행과 관련해서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집행하려면 우선 뭐 해야 돼요?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경비, 청소, 소독 이런 것들은 관리 주체가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기구니까 관리 주체가 집행하죠. 뭐 어렵지 않은데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다 그러면 입주대표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러죠.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선정은 내가 할 테니 집행은 네가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것이 전기 안전 관리 대행, 그죠? 이렇게 막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감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뭐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 그러면 기본적으로 감사하게 되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대표의 감사가 실시하는 감사가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내부 감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건 이제 감사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공인회계사 등이 하는 감사. 그걸 이제 감사 인에 의한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인에 의한 이 감사가 이제 의무화가 돼가지고 요 이야기가 이제 좀 복잡하게 되고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5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 해야 되죠. 10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매년 실시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는 있죠, 물론. 우리 아파트는 청렴도가 아주 좋아서 뭐 이거 돈 들여서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돈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된다. 라고 입주자, 사용자. 그러니까 입주자 등이죠. 예? 예? 아, 죄송합니다. 300세대. 300입니다. 예. 300세대. 예,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제가, 예, 동별대표자 이야기에 뭐 상황이 있었어요. 예, 지금 제가 그 상황하고, 예, 크루스를 좀 하다가, 예, 그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300세대고요. 그죠? 당연히 300세대고. 자, 입주자 사용자 3분의 2 이상이, 아, 우린 안 받아도 돼. 이러면 안 받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무관리 대상이라도 의무관리 대상인데 300세대 미만이어도 그럼 이제 300대 이상이니까 미만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 요즘 우리는 좀 불투명해서 받아야 되겠다 라고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의결로 받자. 그럼 받아야 돼요. 요겁니다, 요거. 올해 이야기가 된 거예요. 뭐, 거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통상적으로 3분의 2는 잘 쓰질 않잖아요. 그죠? 야, 이거 3분의 2 받아가지고 받지 말자.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어쨌든, 요 규정 정리합니다. 자, 247페이지. 자, 이런 예치금 관리비 해서 그 징수의 사업 주체 관리 주체가 된다. 그 인계의 통지한 때 그 내용을 이해한다. 자, 관리비 등 보시면 관리비의 납부 의무는 입주자 사용자에게 있다. 찾으셨나요? 여기 입주자 사용자에게 있어요. 관리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관리비 등이 아니고 관리비가. 관리비 등에는 구분 징수 항목이 들어갑니다. 이건 입주자 소유자만 내는 거니까. 관리비라고 하는지 관리비 등이라고 하는지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보시면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점이 4개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요겁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달달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요 점 4개.
자, 그 다음에요. 임대주택법은 일반적인 주택법과 다른 거는 위탁관리 수수료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홉 가지입니다. 아홉 가지 항목이. 그 다음에 관리비 이외의 항목 249페이지에 보시면 구분징수 항목. 그래서 이거 왜 장기선 충당금하고 안전진단실시비용 왜 구분하라 그러느냐. 그렇죠. 이건 사용자가 내면 안 되니까. 입주자만 내니까. 구분하라는 거 반드시. 납부대행 항목 그 아홉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 예. 따로 부과 항목 돼 있고. 예. 임대주택법령상의 납부대행 항목을 한번 찾아봐라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주택법이죠. 임대주택법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험료.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보험료를 내? 입주자 대표 없잖아요. 그죠? 임차인 대표는 임의기구니까 필요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임차인 대표가 임의기구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뺀 여섯 개예요. 나머지 249. 자, 그 다음에 250페이지 보시면 이제 내역 공개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지금 보셨던 이 관리비 등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 공개하라는 거죠, 공개. 근데 공개를 하는데 뭘 공개하냐면, 예, 이거 다 공개하고, 또, 잡수익도 공개하고, 또, 주택관리 업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공개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공개를 합니다. 이건 다음 달 말일까지 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데, 당연하겠죠. 계산해야 되니까. 요거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즉시 공개하도록,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를 어디다 하느냐? 공동주택, 뭐 자체 홈페이지 당연히 공개를 하겠고요. 개별 통지, 공개 이런 거 하고, 정말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디다 공개해야 돼?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K아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K아파트. 근데 K아파트라고 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쓰셔야 돼. 그걸 잘 쓰셔야 돼. 이게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올해부터 쓰는 거니까 그것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 쓰기가 어려워요. 정보관리 시스템 이러면 안 돼요. 관리정보 시스템. 관리자 빼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자로, 실제 약자는 아니에요.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매니지먼트 정보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래서 아미스다. 이렇게 기억해서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정보 관리 아니고 관리 정보 시스템. 자, 250페이지에 보시면 관리비 내역 공개, 공개 내역에, 예, 이런 내용을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꼭 가로쳐 놓으면 써야 돼요. 그래서 요 순서를 많이 혼동합니다. 요 순서. 요 두 개가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자, 그 다음에 251페이지 이제 회계 업무 관련해서 예산안 수립, 또 사업자 선정. 그죠? 요 선정 집행. 이거 뭐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 252페이지 회계감사. 예. 이것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작성 보관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지요. 자, 1번입니다. 지난해 나왔던 문제예요. 뭘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봤죠? 와우. 예, 안타깝죠. 지난해 문제예요. 올해는 안 나오겠죠. 자, 2번입니다. 관리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급탕비, 청소비, 소독비는 관리비다. 소화기충약비는 수선유지비다. 그래요? 소화기충약비는 수선유지비인가요? 여기 있잖아요. 소화기충약비는 수선유지비다. 자,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진단. 그죠? 진단은 관리비와 구분되죠? 예산제는 똑같으니까 사용자 부담 원칙에 부합한 게 아니죠. 예, 4번이, 5번이 잘못됐네요. 정산제 이야기입니다. 자, 3번이요. 예, 이것도 10회 때 문제인데, 그랬죠? 예, 10회 때 문제는 좀 까다로웠어요.
회계관리 목적을 감안하고 주택 법령을 준수한다. 그러면 관리비 지금 거둬 계상하고 있고, 2번 보시면 화재보험료는 일반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았다. 여기다 포함했어요? 여기다 포함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잘했죠. 일반 관리비는 여기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매월 말일자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고 있다. 4번 보시면 연간 계산보험료 납부 전부를 관리비에 부과할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 이게 잘못됐는데, 계산보험료는 우선 이제 계산입니다. 확정보험료가 아니고 계산이요. 계좌가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폐라고 할 때, 요거죠? 개폐라고 할 때,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 얘기예요. 열려 있다는 거죠? 뭐가 계산할 근거가 열려 있다. 왜 그러냐면, 계산보험료는 미리 요율에 곱해주는데, 이 사업이 12월 말이라도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확장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달에 그 전달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건 이제 확인해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보험료, 전보험료는 계산보험료가 되는데 전액을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자가 다 내주고 있다 그 얘기죠. 100% 사업자 부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고용보험료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내잖아요. 실업급여 반은 여러분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됐죠. 좀 까다롭지요. 예. 정확히 표현하면 연간 계산보험료의 실업급여 보험료의 2분의 1은 직원이 내고 나머지 고용보험료는 입주자 부담분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럼 맞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 돼 있고. 자, 4번 보시면 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소화기충, 또 나오네요. 소화기충약비. 일반 관리비가 아니죠? 수선유지비라 그랬어요. 예, 뭐, 나머지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5번 보시면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수선유지비죠. 예. 자, 5번입니다. 여기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는 문제 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맞춰야 되고. 실제로 내용도 그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다 맞춰요. 네, 그 사무관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방향이. 예. 사무관리는 책에 나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엄청나요. 그죠? 법률 뭐 11개 이상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 많고. 이 회계관리는 주택법 시행령 58조 근거해가지고 별표 요거 정도 하는 거니까 뭐 금방 하죠. 이거는 물어봐도 범위가 확장이 안 되니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회계감사비는 일반 관리비에 포함이 되죠. 임대주택도 소화기충약 비용은 수선유지비입니다. 3번 승강기 전기료는 공동전기료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죠? 해고된 4번 관리소장을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장기선충당금이 있다고 그래 주면 안 되죠. 장기선충당금은 장기선계획에서 정해진 바대로 써야 돼요. 5번 광고비가 있다. 광고비 수입 관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입대에서 그냥 뭐 수자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돼 있어요. 자, 6번입니다. 관리비에 포함 징수할 사항은 뭐냐? 그러니까 관리비는 뭐냐? 예, 그렇죠? 1번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이거 일반 관리비죠? 2번 안전점검 대가. 이건 뭐예요? 수선유지비예요. 요거. 그러니까 수선유지비를 잘 해야 돼요. 수선유지비. 그다음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4번은 냉난방시설 청소비 수선유지비. 5번의 장기선 충당금은 구분 징수 항목이죠. 네, 그래서 미음번만 빠지고 다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2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7번입니다. 가구별 난방비는 얼마냐 그 얘기예요. 예. 자, 우리가 이제 관리비 중에 난방비와 급탕비가 있어요. 그죠? 난방비, 급탕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이제 중앙집중 난방입니다. 보일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연료를 집어넣고 물을 데우죠. 그러면 이제 들어간 돈이 있어요, 총에. 그죠? 자, 이걸 투입을 해서 난방도 하고 급탕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총 들어간 돈은, 총 투입된 돈은 총 나간 돈과 같죠? 총 들어간 돈이 얼마래요? 2,500만 원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급탕비가 얼마라고요?
5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거 뭐 산수죠. 난방비는 당연히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난방비가 2천만 원인데 여기가 총 200세대래요. 그러면 가구당 난방비는 얼마냐? 그러면 2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뭐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가구당 1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시면 혹시 이제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 문제 나오는데, 계산기를 두드려야지 계산할 수 있는 거. 회계는 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런 거는 실무에서 절대 풀지 마십시오. 실무 계산 문제 눈으로도 풀리는 정도가 되는 것만 푸십시오. 계산기 눌러서 풀 정도 되는 실무 문제는 여러분 못 풉니다. 네. 나중에 이제 설비 관리 쪽 문제를 푸시면 알아요. 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 기계 설비는 단위예요. 단위 계산이 아니라 단위입니다. 단위 단위 변환이 여러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기 막 두드린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거는 리터로 나오고 어떤 거는 톤으로 나오고 어떤 거는 킬로그램으로 나오고 어떤 건 세제곱미터로 나와요. 이걸 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계산기 안 써도 나오잖아요. 이런 계산 문제. 그리고 회계관리는 계산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관리 계산 문제는 여러분 그냥 적극적으로 푸셔도 돼요. 다 답 나옵니다. 예, 설비는 절대 푸시면 안 돼요. 설비. 예, 설비는 다음 시간쯤 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보시면 알아요. 예. 해설하는 데만 10분씩 걸리고 막 그래요. 문제가 실제 문제가. 예, 설비에 이제 여러분 학습 방법이나 이런 거 다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요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고 가잖아요. 어떤 항목에서는 몇 문제 나오는데 몇 문제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가잖아요. 예, 설비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8번입니다. 관리비 구성 내역이다. 관리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해당되는 건 뭐냐? 냉난방. 이거 수선유지비죠. 뭐 거의 수선유지비 많이 물어봐요. 자, 9번입니다. 임대 사업자. 관리비 중에 하나가 빠진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위탁 관리 수수료다 그랬어요. 그죠? 자, 10번입니다. 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예, 1번, 기억번. 잡수익 공개해요, 안 해요? 하죠. 기억번 잘못되어 있고, 니은번. 두 세대 이상. 따로 부과할 수 있죠? 따로 부과 항목에 들어갑니다. 니은번. 디귿번. 장기수선 충당금은 따로 관리해야 되죠? 디귿번은 따로 관리해야 되고, 리을번. 예, 난방비는 지금 보신 것처럼 급탕 난방에 소요된 총 원가를 중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이다. 이건 뭐 여기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리을번은 맞는 이야기죠. 미음번, 냉난소재 공제는 수선유지비다.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니은, 리을, 미음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니은, 리을, 미음. 그래서 옳은 것만 그 세 개 중에서 골라놓은 거는 4번, 니은, 미음이에요. 그죠? 자, 11번입니다. 납부하는 사용료,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건 뭐냐? 그러니까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가 아닌 게 뭐냐? 그 얘기죠. 근데 전난정 선생이라고 아세요? 가수? 전난정 선생.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이런 분이 없으니까. 그죠? 예. 아무튼 이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3번 보시면 각 세대, 세대 전유 부분 이건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용 부분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3번이 잘못돼 있고. 자, 12번입니다. 납부 대행 항목. 이것도 똑같은 얘기네요. 예, 아닌 게 뭐냐? 가수 전난정 선생 이뻐 아닌 게 뭐냐? 예, 5번에 경비비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문제는 지금 기출 문제 쭉 풀고 계시지만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리셔도 안 되고. 틀렸다 그러면 진짜 공부 안 한 겁니다. 가장 쉬운 곳이에요, 여기. 점수 맞게. 자, 13번입니다. 입주자 사용자 대행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를 또 찾아봐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번 장기선 충당금, 또 미음번의 안전진단. 이거는 구분징수 항목이니까 이 두 개만 빼면 돼요.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뭐 또 어디 있습니까? 답은 4번. 예, 14번 관리비와 구분징수. 이번에 또 반대네요. 그죠? 구분징수 장진을 골라라. 그 얘기 아닙니까? 리을
니은 이렇게 되네요. 4번. 자, 15번입니다. 관리주체, 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 자, 1번 관리주체는 청소, 지능형 홈네트워크 이런 거 일반적인 거 할 때 예, 누가 선정해요? 관리처가 선정하죠? 그래서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해야 돼요. 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선정 방법은 다 전자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올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전자입찰 해야 되고 경쟁입찰 해야 돼. 자, 예. 2번 보시면 월별로 장수를 작성해서 몇 년간 보관해요? 5년간 보관하죠.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요 관리비 등은 5년이에요. 그죠? 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3회 때 요 5년 보관해놔라고 하는 게 처음 생긴 거예요. 처음 생긴. 항상 그랬죠. 새로 생기면 그게 문제다. 그랬습니다. 4번. 그 전에는 뭐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자, 4번이요. 의무관리 대상에도 300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 아니, 두 가지가 아니죠. 이것 또는 이것 하게 되면 회의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예, 4번에 나옵니다. 자, 16번입니다. 이것도 10회 때 문제인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아무튼 계산기가 들어가진 않아요. 숫자가 아무리 있어도. 예. 자, 그 디귿번 보시면 관리 규약을 들여다보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기면 예비비정리금 적립하는 경우 이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에 이외에도 그랬는데 이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에 장기선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대요. 이 아파트, 대한아파트가. 그래서 얼마가 생겼나 보니까 사업을 열심히 했는지 뭐 아무튼 잡수익을 많이 거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 있다고요?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거 처분해야 되죠. 근데 아까 보니까 이거 예비비로 우선 쓰라 그러죠. 예비비 한도를 감안해서 거기에다 입력을 시켜야 돼. 예비비가 지금 천만 원이 있는데 얼마로 늘린다고요? 예, 플러스 500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 500을 어디서 가져야 돼요? 여기서 갖다 써야죠. 그죠? 그러면 이 500을 빼야 되니까 얼마 남았어요? 1500 남았죠. 이 1500을 장기선 충당금으로 쓰면 된다. 그 얘기예요. 선 충당금으로 언제? 회계 처리는? 회계연도 종료 후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하면 되죠. 다음 연도 결산 입자 대표회가 열리는 2월 10일 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보시면 2007년 2월 10일 장기선 충당금 1500만 원 이렇게 하십니다. 자, 17번입니다.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예, 1번 입자 대표회 감사가 요구한 경우에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 외부 감사 요건은 알아요. 아까 300세대 이상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사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입주대표회 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입주대표회의가 결정하는 거예요? 입주대표회의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입주대표회 의결사항 17가지 보시면 과반수로 해라라고 하는 거에 회계감사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주대표회의가 하는 거예요. 1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따로 부과할 수 있다. 3번에 수선유지비. 뭐 이 수선유지비 뭐 구분해라 이 얘기는 어떤 문제에서도 다 나오죠. 다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월별 정산제. 뭐,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죠. 사용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고, 물가 변동에 용이하고, 정산 사무가 복잡하다. 예, 3번. 자, 19번입니다. 뭐, 예산제의 특징은 뭐냐. 이건 좀 반대죠. 그죠? 가계 부담 균형이 있고, 회계 처리가 간편하고, 인건비 절약 가능하다. 예, 2번 선택합니다. 자, 예상 문제를 이제 보실 텐데, 기출 문제에서 뭐 걸리는 게 크게 있나요? 없죠. 10회 때 장기선 충당금 이런 거는 조금 이제 회계적으로 조금 분계라든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계산 문제 절대로. 생각을 해 보면 답을 구할 수가 있음. 들고 들어갑니다. 들고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설비 쪽 문제는 계산기가 없으면 아예 접근을 못 해요. 근데 접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고 가는 게 속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안 들고 가시면 안 돼요. 뭐 한참 하면 0.5 곱하기 3 이런 게 안 돼요. 막 머릿속에서. 안 돼요. 어때요? 그럼 이게 0.15인가? 1.5가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계산기는 가지고 가시는데
회계 문제는 이걸 근데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죠. 이거 회계 관리 문제는 절대 계산기 두드릴 정도의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장기 순충당금 그 금액 계산할 땐 계산기가 좀 필요하고 설비 쪽으로 넘어가서는 필요한데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 이용을 합니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정말 다 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진짜 할 일 없다. 그럼 설비 문제를 그때 푸는 거예요. 좀 달라요, 성격이. 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회계에는 문제 푸셔야 돼요. 회계 계산 문제 나와도 푸셔야 됩니다. 그건 잘 안 나와요. 여기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올해는 이제 감사까지. 네, 다른 게 크게 없습니다. 자, 1번. 예. 예상 문제도 다 뭐 거의 마찬가지겠죠? 납부대행 항목이 아닌 것. 그러니까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가 아닌 것. 회계감사비죠? 예. 회계감사비. 일반 관리비니까. 예, 1번. 자, 2번. 회계감사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올해. 그죠? 올해. 예, 올해에 예, 되는 부분이니까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1번 300세대 이상이다 해야 되죠. 3분의 2 이상이 받지 말자고는 안 받을 수 있죠. 입주자 사용자입니다. 예. 2번 300세대 미만이라도 의무 관리 대상이면 300세대 미만이라도 10분의 1 연소와 아니면 예, 입대 의결의 경우는 감사인 회계감사 필요하고 1개월 이내 뭐 공개를 하죠. 어디다 공개한다고요?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뭐, 다 맞습니다. 자, 4번. 회계감사의 감사에는 입자 대표의 감사 아니죠?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아까 했잖아요. 감사인은 누가 선정한다고. 입자 대표회의가 선정을 한다고, 입자 대표회의가. 자, 그래서 입자 대표회의는 이렇게 추천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회계감사 이렇게 부정하게 받았다. 이거는 벌칙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부정하게 받으면 얼마라 그랬어요? 예, 네, 그렇죠. 아, 공부 집에서 하신 분이 제일 낫네. 그죠? 7가지 기억해 달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저분. 예. 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계감사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 7가지. 그죠? 예. 네. 3번입니다. 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수화기 충약비는 수선유지비죠. 1번 잘못되어 있고. 자, 4번. 전기료 성격이 다른 하나. 1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는 일반 관리비예요. 나머지는 공동전기료입니다. 자, 5번.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예.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비를 관리지체 내야 돼요. 관리비 등을 관리지체 내야 돼요. 관리비를 내는 거예요. 관리비 등 아니에요. 얘가 관리비 등이죠. 등이 입주자만 내니까 관리비 등은 입주자 사용자가 낸다 그러면 틀렸어요. 예, 지금 여기 1번에서처럼 관리비를 관리체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아 관리비는 요 세 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비와 관리비 등은 다른 거예요. 자, 2번 예, 관리비 등을 입자 대표에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체 관리해야 돼. 장기순충당은 별도 계좌로 예체 관리한다. 이 경우 계좌는 입대 회장인가 하면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복수 등록할 수 있다. 요 지문도 의외로 많이 틀리는 지문이에요. 이제 대개 다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관리비와 장기순충당금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관리비 등이라고 불러요. 시행령 58조에서 관리비 등 해놓고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관리비는 10개. 관리비와 구분징수하는 항목 2개. 사용료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비 등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 부과를 하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이 통장의 계좌는 누가 결정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 계좌. 네, 금융기관. 이건 입자 대표에서 결정을 하죠. 그죠? K은행 가라. 뭐 S은행 가라. 이건 뭐 결정을 입자 대표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장에 도장 찍어야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인감. 그죠? 그걸 이제 명의라고 그럽니다. 명의. 통장 명의는 누굴 거로 할 거냐? 이거는 관리사무소장 도장. 관리사무소장님은 이렇게 생긴 도장이 있어요. 직인 신고합니다. 제 몇 호 홍길동 소장이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여러분 도장 찍으면 이게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장. 이게
직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직인을 명의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입주자대표 회장이 아, 야 인감 같이 쓰자. 이게 공동명의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 입대 회장. 회장은 직인이라고 안 하고 그냥 인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이 예고 예외가 예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를? 관리비 등을. 근데 되게 어떻게 혼동하냐면 장기수선 충당금 이렇게 안 한다. 따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관리비 등을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관리비 등엔 장기수선 충당금이 포함되니까 당연히 장기수선 충당금도 이렇게 하죠. 대신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거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관리비와 구분하라는 거죠. 그럼 장기수선 충당금은 어떻게 해야 돼? 계좌를 따로 써야 구분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2번 관리비 등을 예치 관리하는 건 맞는데 장기수선 충당금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한다.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계좌의 명의는 어떻게 할 거냐? 입대 회장이 주가 아니죠? 관리사무소장의 인감이 아 직인이 주고 입대 회장이 보조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돼 있어요. 자, 예, 다음 달 말일까지 예, 공개하죠. 그 지정하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뭐라고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그죠?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몇 번 써보셔야 돼요. 자, 4번, 5년간 보관하지요? 예, 좋습니다. 자, 6번입니다. 구성 내역에 포함할 관리비 항목에, 아, 이거 뭐, 정말 진짜 많이 나오네요. 수원 유지비. 자, 7번이요. 관리비 등 내역 공개에 대한 이야기다. 옳지 않은 것. 자, 볼까요? 자, 우선.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떡하라고요? 즉시 공개해라.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3번에 부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처에 즉시 공개해라. 그러니까, 4번처럼, 입자 대표회가 결정하잖아요? 그럼 빨리 이제 즉시 관리처에 통지를 해줘야 또 즉시 공개를 하죠. 그래서 3번, 1번, 3번, 4번이 연결된 이야기고, 자, 2번 보시면 관리비 등을 뭐 이제 공개를 하는데, 뭐는 사용량을 공개하고, 뭐는 금액 요율 공개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뭘 사용량은 뭐를 공개할까요? 그러니까 사용량을 공개하는 게 뭘까요? 뭐 거기 뭐 쭉 나와 있죠. 사용량 공개하는 게 뭐예요? 계량기 있는 거 공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계량기 있는 거는 사용량을 공개하고 금액이 있는 건 금액을 공개하고 요율 있는 거 요율 공개하라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이제 공개를 하시면 돼요. 자, 5번 잡수입도 즉시 공개 아니죠? 잡수익은 다음 달 말일 공개. 수입 즉시 공개하라 그러면 아유 그 게시판에다 붙일 때마다 그 공개해야 되는데 그 뭐 하겠어요 그죠? 예. 자 8번입니다 관리비 예치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사업 주체는 또 관리 주체는 다 징수할 수 있다 1번 맞죠? 자 두 번째 관리 방법 결정할 수를 통지한 때에는 인계해야 된다. 이것도 맞네요. 자 3번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는데 그거 잘 봐요. 이사할 때 반환해요 아니면 집 팔고 갈 때 반환해요. 근데 입주자 등이 반환해요? 입주자가 반환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내는 거예요?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자. 그러니까 전세입자가 뭐 이사 가느라고 전세업자끼리 받고 뭐 이러면은 이건 반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입주자 등이 뭐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줄 때 관리비 안 냈으면 거기서 깝니다. 예. 그래서 이 관리비 예치금은 전세입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돈이에요. 자, 관리비 예치금 내역을 인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9번입니다. 사업자 선정 집행. 1번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이제 관리 주체도 하고 입자 대표회도 하니까 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라 그 얘기죠. 예. 1번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해라. 2번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이요. 예. 관리처가 사업자 선정 집행하는 사항에는 그러니까 관리처가 다 하는 사항에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에 전기 안전 관리계 대행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 3번 질문 보니까 그걸 살짝 넣어놨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예. 하자부수 보증금은 뭐 이제 잘 압니다. 입자 대표가 다 알아서 한다. 장기선 충당금은 해놓을 테니 네가 해라. 그 얘기죠? 네. 자, 10번입니다.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경비로 옳지 않은 것. 예, 특별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내죠. 임대사업자가 내죠. 그죠? 예, 5번 잘못되어 있고.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가? 1번, 임대사업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에 관계없이 위탁 자체적으로 의무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관리 범위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택법 적용이 받는 것은 주택법령상 의무관리 대상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중지도. 임대주택법은 300 승중, 뭐 장기선 계획 수선 계획 수립이나 또 장기선 충당금 적립은 300 승중 지동. 그러니까 또 공교롭게 다 틀리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예, 의무 관리는 300 승중. 그러니까 승강기만 있으면 의무적으로 관리해라 계획이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뭐 여러분들이 예, 확 지워주십시오. 배지 않게 그냥 확 지워주세요. 왜 지우라 그래요? 임대주택하고 임대주택 아닌, 그러니까 임대하고 분양이 같이 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하라고요? 예, 올해 시험에 나오게끔 관리하라고 얘기죠? 예, 올해 시험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혼합주택 관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지난해까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법 규정이 하나 생기면서 까다로워졌죠. 그죠? 시험에 나오는 줄 알지만 잘 모르는 게 바로 그거라 그랬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합의를 하는 거죠, 둘이. 그죠? 임대사업자하고 입자대표회가 합의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관리방법 결정이나 주택관리 업자 선정은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인, 얼마인 경우가, 이렇게 우선해서 합니까? 3분의 2 이상이에요. 2분의 1 초과예요. 예, 봐요. 벌써 이렇게, 예, 어려워요. 그죠? 2분의 1 초과입니다. 아무튼 복잡해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줄 아는데 복잡하다 그랬어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혼합주택 관리. 다시 한번 가보면 되죠. 뭐, 그죠? 예. 16페이지 가서 보시면, 거기 미, 예, 거기 뭐 난리도 아니죠? 예, 뭐, 형광펜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미합의 시 결정 보시면 1항 1호 2호. 그게 이제, 예, 관리 방법이나 주택 관리 업자 선정이에요. 이거는 2분의 1 초과입니다. 그죠? 이거 진짜 잘 안 돼요, 이거. 아, 예. 예, 돈이 3분의 더 커요, 돈이. 그죠?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별도 부과할 수 있죠, 돈은. 이제 완벽하게 구분이 되면. 임대동, 분양동 따로 있으면 돈 문제는 따로 할 수 있어요, 알아서. 그건 합의 안 하고. 그게 이제 단세에 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11번에 2를 시원하게 지우셨습니까? 예, 이런 얘기는 이제 안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틀린 거죠. 자, 3번이요. 분환 전환하는 경우에 적립한 특별선 충당금은 임차인 대표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에 건네주죠. 자, 또 임대사업자는 특별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시장 또는 구청장과 협의합니다. 그죠? 왜? 명의가 같이 돼 있으니까 협의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12번입니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자, 1번.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인에게 선정을 의뢰할 수 있어요. 의뢰했다고 시장이 뭐 비용 내라 그러면, 에, 난 모르는 일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은 의뢰한 사람인 임차인, 임차인 대표회가 냅니다. 1번이 잘못되어 있죠? 요거 실제 시험 문제였어요. 요 지문은. 임대주택의 경우
회계감사 비용 누가 내느냐? 이거 물어봤었어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에 관합니다. 예. 자, 따로 부과할 수 있고, 뭐, 열람하고 합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관리를 정리를 했는데, 어때요? 회계관리는 사무관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풀어봤지만, 여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얘를 빨리 해야 돼요. 원활하게. 요게 기본입니다. 지분의 기본이고. 뭐, 그리고 범위가 요 집행, 선정 집행, 회계감사에서 거의 이해가 되니까 이미 출제 문항 비중을 넘어요,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관리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됐고, 좀 쉬셨다가 이제 기술관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잠시 쉴게요.